오늘은 요즘에 신을 만한 추천 신발 마지막 리뷰고요. 10만 원 후반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기준으로 레트로풍의 제품들, 요즘 트렌드에 맞는 레트로풍의 제품을 기준으로 했는데, 첫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게 2000년대, 그리고 두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게 70년대, 80년대 처음 나왔던 모델이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60년대 처음 나왔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뭐 레트로 제품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오래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니치카 타이거의 모델입니다. 신발 리뷰하기 전에 옷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피마운 제품입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이고 제가 영상 찍을 때 주로 입는 제품들이 이제 국내 맨투맨 제품들 정 사이즈로 나온 거105 사이즈 있거든요. 이 제품은 뭐 이제 US 사이즈로 S 사이즈입니다. 국내 사이즈로 샀으면은 M 사이즈 국내 거 구매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좀 비쌉니다. 이제 해외판 사이즈 다운해서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싼 제품, 그러니까 뭐 해외판하고 국내판하고 사이즈 말고는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해외판 사십시오. 그냥 싼거 사시면 되니까 쇼츠로 올려놓을 거니까요. 뭐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쇼츠 보시면 될 거고 신발 보면은 뭐잘 아시겠지만 멕시코 66 제품입니다. 오니치카 타이거의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빈티지 라인인데 멕시코 66은 뭐 오니치카 타이거하고 동일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니치카 타이거가 멕시코 66이고 멕시코 66이 오니치카 타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니치카 타이거가 2001년에 재발매한 게 멕시코 66을 발매하기 위해서 다시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이름으로 아식스에서 제품을 발매를 한 거거든요. 이 오니치카 타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리뷰하는 거니까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49년에 이 오니치카 타이거가 처음 시작을 할때이 타이거 스트라이프라고 불리는 이 측면에 이 로고가 없었습니다. 오니치카 타이거는 독특하게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로고를 계속 바꿨거든요. 로고가 없을 때도 있었고 두 줄짜리가 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아디다스처럼 세 줄을 사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상징적인 로고 없이 제품을 발매하던 오니치카 타이거가 68년 멕시코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대표팀 공식 신발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자신들만의 로고가 필요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이 타이거 스트라이프입니다. 61년에 처음 발매했던 림버업 제품에 66년에 이 타이거 스트라이프를 넣어서 제품을 발매를 하는데 그게 이 멕시코 66의 원형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 오니치카 타이거 로고 같은 경우는 뭐 미학적으로 최고라고 평가받진 못하지만은 뭐 미학적으로나 기능적인 부분을 합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로고보다도 최고의 로고로 평가받는 게이 오니치카 타이거의 이 타이거 스트라이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그리고 앞쪽과 뒤쪽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안에 가죽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내장 충전재도 필요 없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처럼 어퍼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패널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 로고만 가지고도 이 측면에 가죽을 보호할 수 있게 돼서 이 신발은 이 안감도 얇은 천 하나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더라도 또 다른 패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발은 가벼워지고 그리고 신었을 때도 다른 패널이 없기 때문에 주름도 상당히 예쁘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72년에 오니치카 타이거가 다른 일본 회사와 합작을 시작하고요. 77년부터 아식스라는 이름으로 제품 발매를 하는데 이후 자연스럽게 오니치카 타이거 제품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오니치카 타이거가 다시 부활을 할때이 신발에 이제 멕시코 66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니치카 타이거는 멕시코 66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모델을 발매를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오니치카 타이거가 이 멕시코 66 때문에 다시 발매하는 거라서 이 멕시코 66이라는 이름을 갖고 여러 모델들을 발매를 합니다. 여러 모델들 중 멕시코 66의 SD 라인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염소 가죽이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멕시코 66의 슬리본 같은 경우는 신발끈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캔버스 소재가 사용이 됐고 시즌에 따라서는 가끔 이제 가죽 모델도 발매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66의 파라티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신으면 이제 슬립온 제품이고요. 그리고 접어서 신을 수 있기 때문에 물 형태의 제품으로 신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발 상자 딱 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아, 신발 가벼워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날렵해 보인다. 그 느낌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로고, 측면에 이 로고 때문에 다른 패널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신발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좀 날렵해 보이고 가벼워 보입니다. 신발끈 같은 경우도 다른 브랜드의 일반적인 끈보다는 좁아서 신발끈만 보고도 이 신발이 다른 브랜드의 제품보다는 훨씬 더 날렵하고 스포티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패널 역시도 지금 다른 브랜드들이 뒤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들어간 패널이 아니고 그냥 X자로 단순화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가죽을 보호하고 다른 그 브랜드들의 뒤쪽 패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전체적으로 군더더기가 없어요. 지금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로고와 앞쪽과 뒤쪽에 사용된 패널의 이 스웨이드 재질하고 이 빈티지 컬러의
이 어퍼 가죽 재질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쉐입이나 이 컬러감 그리고 소재 모두 지금 트렌드하고도 너무 잘 맞습니다. 신발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니치카 타이거의 멕시코 66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을 넘어서 뭐 아디다스의 슈퍼스타나 나이키 에어포스 원처럼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매니아 분들은 아마 한두 번씩은 신어보셨을 제품일 건데,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 신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의 클래식 모델들보다도 훨씬 더 날렵해 보이기 때문에 발이 좀 작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발 작아 보이는 게 싫어서 사이즈 업해서 신으면은 신다 보면은 주름도 그렇게 예쁘게 안 잡힐 거고요. 그리고 쉐입 자체도 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될수 있으면 발에 딱 맞게 신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아서 쿠션감이 안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뭐 솔라이트 인솔이 사용이 돼서 뭐 장시간 걷는 게 아니라면은 충분한 쿠션감을 제공을 합니다. 이 제품 한 번이라도 신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 어떤 가죽 제품들보다도 편하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도 너무 잘 맞는 제품이니까,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같은 제품들의 클래식 모델들 조금 지겨워졌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오니치카 타이거의 멕시코 66 요즘 신기에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리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거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